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60대 같으면은 지금 늘어나는 이제 평균 수명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90대 초반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은퇴 이후에 30년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그 사이에 나라 경제가 여러분들 온전히 잘 운영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고 원화가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의 적은 어떤 분들은 뭐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괜찮은 자국 화폐의 구매력 유지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정치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예 인플레이션이 이런들 가속화되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한 정권이 이 물가 문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1인당 25만 원을 줘야 된다. 왜 25만 원을 줘야 됩니까? 아마 진짜 이거를 보면은 그냥 너무나 비극 비난 너무나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뭐 기본소득이니 무슨 소득이니 내가 계속 그런 게 나오겠죠.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그냥 그대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자주 방문해 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여기 이제 오늘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뉴데일리 신문에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 자영업 고임금 촉발 인플레이션의 이름 큰 요체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급등시키게 되면은 그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남발해 가지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 정부의 물가에 치명타를 안겼다. 문 정권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주 큰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네요.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확실시 고물가의 설상가상. 제가 일찍이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여러분들 이렇게 출범을 시키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는 쪽으로 나라의 물꼬가 이렇게 잡혔을 때 전형적인 조합주의로 가는데 나라가 참 앞으로 어려워지겠구나.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제도를 이제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만 원이다. 그걸 여러분들 보통 자영업이나 이런 데 감내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하거나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안 하거나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을 고시 노동부 민주노총 2위 제기 불수용 자영업자 진두르는 최저임금 인상의 생계 위협 전형적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기사를 잘 썼네요. 현재 고물가는 유가 농식품 수급 등 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지만 이것을 깊게 들여다보면 더 큰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강행 등 문 정권의 노동법 개혁이 고임금 구조를 고착시켰고 그 부담이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경제 전체의 고름으로 퍼져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들의 고임금 문제가 치명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른바 고임금발 비용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인플레는 수급으로 생기는 물가보다 경제 치명상을 안기는데 결국 문 정권이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가 차곡차곡 쌓여 물가 급등의 불소시가 되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큰 휴증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큰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라가 가는 길을 보게 되면은 정말 노후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연금을 얼마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 돼가지고 그냥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노인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힘을 모으는지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4, 5년 전만 하더라도 6만 원, 7만 원 하던 사람 인건비가 지금은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피부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의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지금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한다. 경남 양산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폐업한 장모 씨는 제가 집에 가져간 돈보다 직원한테 주는 월급이 훨씬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워낙 올라서 결국 종업원을 내보내고 우리 부부가 운영했습니다. 가족끼리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사업 접든지 이런 상황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면은 그 휴증이 2차, 3차, 4차 효과가 계속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이런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인플레 근원은 국제 유가나 곡물가 인상 등 외적 요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대내적 이유, 특히 과거 문정권 정책 실험이 남긴 후유증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고용 악화 등 임금 인상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9,860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적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고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작은 사업체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책이란 것은 뭐 물하고 공기하고 같아가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은 무엇이든 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이름들 만 원 정도가 육박하게 되면은 고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김오성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지금 편의점을 가보면은 대부분 가족들이 운영합니다. 키키타님이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1만 원 엄청납니다. 아, 정말 참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돈 나눠주고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일본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거나 선거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비교적 사회는 뭐 한 1억 정도의 내수시장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죠. 한국은 극단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흥이 있고 흥이란 것이 또 파괴적인 방향으로 달려가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돈 쓰는 것도 뭡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IMF에 지고 있는 빚이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네요. 이게 이제 2023년도 10월 기사인데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의 제목이 IMF로부터 아르헨티나가 430억 불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궁금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다른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네요. 아르헨티나가 437억 불, 이집트가 166억 불, 우크라이나가 118억 불, 파키스탄이 81억 불, 에콰도르가 79억 불, 콜롬비아가 5억 불, 50억 불, 예, 앙골라 이렇게 돼 있네요. 나이지리아, 케냐 437억 불 빚을 지고 있네요. 아르헨티나 IMF가 지고 있는 빚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네요. 분수를 알고 수입 내지출하고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놀고 먹는 사람 숫자 줄이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돈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나라 돈을 다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 작은 나라 이런 비행장이 수십 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